끓는 물에다가 잡채를 지금 삶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량으로 할 때는 집에서 색깔 좋게 할 때는 물을 조금 잡고 간장을 약간 넣어서 거기다 삶으면 색이 황금색이 됩니다. 그건 소량으로 할 때, 대량으로 할 때거든요. 그 차이가 있죠. 당면 삶기. 끓는 물에서 약 7, 8분 삶으면 되죠. 물은 불의 색에 따라 조금씩 흘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망. 오늘은 영업용이라서 피망을 세 가지 색깔 좋게 썰어서 집어넣겠습니다. 당면에다가. 파란 피망, 붉은 피망, 노란 피망.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업용으로 하는데. 왜냐면, 표고버섯이라든지, 목이버섯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비싼 거 나갈 때 넣는 게 좋고, 야채 잡채라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채소 잡채라고 해야지, 채소. 그래서 이제 넣는 거는 자기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채의 장점이 잡채가 주원료가 되면서 거기에 섞어지는 두 재료들을 자유자재로 변화를 줄 수 있고 맛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집에서 하는 레시피를 한번 집에서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레시피죠.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 재료 준비, 만드는 방법, 다시 보일까? 재료도 이제 재료 1,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양념, 그 다음에 재료 2, 재료 3, 양념. 간장소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왜? 영업장에서 일일이 조금씩 넣어가지고 묻히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양념을 미리, 양념장을 미리 넣어가지고 요 양념장을 미리 넣어서 살짝 끓여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얘기하면 다린다고 하지. 그래서 그걸 넣어야지 맛있지, 그냥 막 섞어놓으면 맛이 없어요. 조금 할 때하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양념. 만드는 영업장에서는 아까 했지만 채소 잡채라서 이렇게 양파 썰어서 살짝 데친 거 볶은다고 그래. 볶고 살짝 볶은 거, 피망 살짝 볶아준 거, 볶아준 거, 이렇게 고기까지. 그 다음에 간장을 타린 거. 이제 당면을 삶아서 이거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고로 이제 당면을 던지겠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주방일이 그래요. 네, 여기다 참기름,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볶아도 줘도 되는데 영업용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볶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길면 가위로 좀 이렇게 좀 쑥떡쑥떡 좀 잘라주면 되지. 내가 좀 잘랐어요. 좀 더 자를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손님이 먹기가 불편하니까. 시켜야 되는데 빨리. 그러면서 이제 시켜줘야지. 잠깐만 시켜봐 볼게. 아까 간장 달인 거를 넣어야지. 이게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가려주는. 이게 이제 너무 뜨거울 때 부치면 힘들고 너무 식으면 간장이 잘 안 배. 약간 식었을 때 이렇게 간을 배게 해줘야 간도 잘 되고 색도 좋지. 현장용입니다 지금은.
양파. 여기는 잘 이제 버무려서 담아내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